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1분 2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죠. 중동 백과사전 알파고 신하 씨 편집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있네요. 왜요? 지난주에 저희 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이제는 또 욕심을 내시나요? 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말을 이제 앵커님이 말씀드리고 그러한 요구가 네. 있으신가 봐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자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아 오늘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 네. 예고편 삼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도에서 한국 기사에 너무 크게 나왔지만 그렇게 한국에 있는 일본 불매 운동만큼 아니라도 기사에 날 만큼 어느 정도로 맥도날드 불매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실마리를 거기서 잡고 좀 약간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네. 근데 인도가 중동 국가는 아니잖아요. 아, 인도는 한국에서 중동으로 오해받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가요? 아니, 이거 사실은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중동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도는 물론 중동이 아니지만. 네. 그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예. 그 인도 맥도날드. 맥도날드의 인도 본부가 트위터에서 아,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소고기들이 다 할랄이다. 그래서 무슬림 신자들이 마음 편하게 먹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에 있는 좀 살짝 극우파족 사람들이 네. 아 잠깐만 우리나라의 인구의 약 14% 15% 정도만 무슬림인데 80% 힌두교이고 한 3, 4% 시크교가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을 위한 아무것도 없고 불과 15% 14%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뭐냐 하고 우리는 이제 맥도날드 안 먹겠다. 아, 그러니까 이게 기사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 약간 오해할 수가 있는 네. 게 그냥 기사 제목만 보면 인도 전체에서 뭔가 불매운동이 일어났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아니라 일부 극우 세력들이 네. 그렇게 맥도날드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겠다라고 네. 한 거군요. 이건 낚시 기사이죠. 뭐. 그러네요. 네,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사를 보고 아 그러면 도대체 할랄이 뭔지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 주제 넘어가기 전에는 네. 웃긴 거 뭐냐면 사실 이런 말하니까 또 럭키 형이 이 방송을 듣고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 공연하러 갔는데 네네. 싱가포르도 거의 비율이 똑같아요. 인도란 한 15% 정도는 싱가포르인 게 15% 정도는 무슬림이고 네. 다음에는 힌두교 사람들 있고 한 7, 8% 정도 네. 나머지는 이제 뭐 불교, 도교 그리고 유교, 기독교예요. 중국 계통이니까 네. 중국 분들이 근데 거기서도 모든 그 버거킹이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다 소고기가 할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인도는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 좀 약간 네. 파키스탄이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렇죠. 요즘은 인도에서는 좀 약간 극우파 세력이 좀 약간 뜨는 트세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도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떤 대형 이런 식품 브랜드에서 우리 이제 앞으로 할랄 인증된 식품을 팝니다라고 네. 할 때 불매 운동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 같은 비슷한 거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가요? 어떤 식품이 네. 너무나 공개적으로 우리는 할랄 식품을 한다고 했는데 앞에는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해외에 팔고 그렇게 홍보를 하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것도 시위를 하는 분들도 일부 좀 약간 극단적인 분들이 예, 하겠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본 건데요. 먼저 이 할랄이라는 게 직역하면 무슨 뜻인가요? 할랄이라는 단어가 허용된 것이. 허용된. 예, 허용된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렇죠, 무슬림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보다는 이제 쓰거나 아니면 먹을 때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 먹는 거랑 쓰는 것 중에. 예.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나요? 예를 들면 웬만한큼 생산
그 생산물, 어쩌면 고등어, 상치가 다 할랄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고기들 웬만큼 고기가 일반 좀 약간 고기 이렇게 좀 약간 뭐 원숭이 같은 거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소라 소, 양, 염소, 뭐 닭, 질면조, 고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르겠어요. 우리가 육류로 먹을 수 있는 동물들 네. 다 도살 방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도살 방법 제대로 지킨다면 할랄이죠. 근데 돼지고기는 돼지는 아무리 뭘 해도 할랄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고기 자체가 하람입니다. 아, 하람. 그러니까 이게 하람이라는 의미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람은 금지된 것이다. 하람은 금지된 거. 예를 들면 도박은 하람이다. 아, 그러니까 금지된 행위가 되는 거군요. 예, 예, 예. 도박. 예, 도박은 하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간통은 하람입니다. 음주는 하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간통, 음주. 예, 예. 다 하람에 속하는 거고.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할랄을 잘 지킨,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잘 지켜진 도살로 도살한 고기는 먹어도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거기 왜 도살 방법이 들어갔냐면 지금 생선은 그 이제 생선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큰 등치가 큰 동물들 뭐 양이라든가 그 닭고기라든가 닭이라든가 보시면 안에 이제 피가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이슬람에서는 피가 더럽거든요. 네. 그 옷에다가 피가 이렇게 묻으면 그 옷으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피 자체가 더러워요, 이슬람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도살할 때 그 동물 몸 안에서 그 피가 다 빠져나온지를 확인을 해야지 먹을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할랄 도살 방식이. 네네. 그래서 그 거기를 죽였는 이렇게 그 동물을 죽였는데 몸 안에서 피가 남았다. 그럼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슬람에서는 마치 어떤 동물이 또 다른 동물을 사냥해서 먹는 걸로 똑같다고 인식을 해요. 아,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어떤 양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스스로 죽었어요. 네. 그럼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시체 먹는 걸로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동물의 어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데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인간을 그 환경에 있는 그 동물들 중에 하나의 동물로부터 벗어나고 동물들은 따로 있고 인간이 따로 있고 인간은 그냥 자기네 생존을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먹는다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갖다 먹으면 그러면 나머지 동물들도 서로 사냥하고 그러는데 그걸로 뭐가 다르냐. 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그러면요. 먹는 것만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쓰는 제품이나 화장품 같은 데도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건 이제 현대에 와서 무슬림 공동체가 겪은 문제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산업화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할람 할랄 문제가 오직 먹는 거에 있어서 해당되는 문제였는데 근데 산업화가 되고 이제 특히 화장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만들 때는 이제 돼지로부터 나온 무슨 성분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알코올. 알코올이 들어가는 것들을 사용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쓰는 것들도 할랄 하람이라는 그 문제 안에서 다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다가 요즘은 그러니까 화장품에도 보면 알코올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젤라틴? 그렇죠. 젤라틴 문제도 있고 그리고 돼지의 털로 만드는 칫솔들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머리빗도 돈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이제 예전에는 그냥 먹는 것만 가지고 할람 할랄이라고 무슬림들이 따지고 있었는데 산업화 이후로부터는 쓰는 도구들 아니면 화장품들도 할랄 할람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아, 그럼 이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네요. 그렇지. 이제 최근에 와서 몇십 년의 문제예요. 이것들이 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댓글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정말 신경 쓰시네요. 아, 저는 이 방송을 너무 엄마 품이다 보니까.
자, 오늘 알파고 신하 씨 아시아인 편집장님과 함께 중동 백과사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방송 함께하실 수 있고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에 의견 주셔도 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편집장님께서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립니다. 문자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아, 예. 자, 아까 그러면 저희가 하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예. 했었는데 그러면 대표적인 하람 음식 일단 돼지고기가 있고 아, 돼지고기. 그리고 또 어떤 알코올. 것들이 있나요? 알코올. 술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안 되는 거 있나요? 그렇지. 이제 그 도살 방법으로 그 피가 다 나갈게끔 도살 되지 않는 네. 웬만한큼 고기는 다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전 이것도 궁금했어요. 저 예,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네. 알게 된 건데 해산물은 하람에 포함이 되나 안 되나? 와, 이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굳이 이슬람 종파라고 하면 순이파, 시아파라고 하지만 이거는 교리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종파고 그리고 학파이라는 거 있어요. 학파는 뭐냐면 학파요? 예, 율법을 정리하는 거예요. 네. 교리가 다 똑같은데 학파. 그 학파들이 바닷가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가지고 분리시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학파 중에서 제일 넓은 마음이 넓게 다 먹는 학파가 샤피파예요. 샤피파에 의하자면 네. 바닷가가 깨끗하니까 인간이 거기를 더럽히지는 않다고 그는 별개의 이제 완전히 자연이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나오는 웬만한큼 동물은 다 먹을 수 있다. 아. 조개도 먹을 수 있고 뭐 네. 랍스터도 먹을 수 있고 고등어 먹을 수 있고 다 괜찮다. 생선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생선 일단 다 전체적으로 가능한데 근데 하니피파 같은 반은 네.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오징어라든가 그런 좀 약간 뼈가 없는 음식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오징어, 그러니까 뼈가 없는 거라고 하면 사실 갑각류, 그러니까 예. 새우, 가재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어패류, 조개, 그렇죠.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먹는 학파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학파 때문이지 이슬람 때문 아니에요. 아, 파에 따라 또 다르군요. 예. 좀 어려워. 저도 사실은 보이네요. 그 학파인데 네. 바닷가를 안 먹는 파인데 한국에 와봤더니 어쩔 수 없이. 아니, 먹을 거 안 남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면 사실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무슬림이라면 뭔가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특히 네. 외식할 때 좀 네.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뭘 들어가는지 무조건 읽어서 사요. 그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비스킷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아, 네. 과자이라든가 성분이 뭐가 들어가 그렇죠. 있는지 그렇죠. 무조건 읽어요. 그럼 할랄 음식 자체를 이 식당에서 취급한다 안 한다 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호 같은 것도 있나요? 기호 예전에 이제 외국 나라이라면 네. 할랄 표시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일부 식당들이 그걸 땄어요. 그래서 그 인증 그런 좀 약간 사진이 표시가 있는 레스토랑이라면 그 안에서 다 편하게 먹는데 그거 없으면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이 음식에 대해 그거 들어가나요? 라고 거기 주방장님한테 물어보고 안 들어간다고 하면 먹는 거예요. 그럼 편집장님도 할랄을 지키시잖아요. 이런 질문들 왜 물어보세요? 안 지킨다고 하면 저 다음에 여기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은 생략하고 한국에서 되도록 지키 아, 되도록 지키는데 네. 근데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네. 특히 우리나라는 육류 관련된 음식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좀 불편한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바이에 가서 육개장 먹었어요.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육개장이 어떤 맛인지. 어떤 맛인가요? 두바이 육개장. 아, 너무 육개장. 맛있었어요. 정말요? 예, 두바이에서는 거기가 할랄이니까 거기 있는 한국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싱가포르 갔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또 네. 한국 레스토랑에 가서 불고기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고기는 할랄 인증을 고기를. 받은 고기였어요. 예, 예, 예. 맛이 다른가요? 아니 똑같은 고기만 똑같은 건데 네. 그냥 그 할랄인지 아닌지가 그러니까 할랄 인증을 받았다면 그만큼 엄격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건강한 식재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그것도 요즘 있긴 좀 많아졌어요. 있어요. 야, 그것도 있긴 있어요. 특히 그 호주산 할랄들은 네. 너무 건강식품이에요. 왜냐하면 호주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거든요. 할랄 하람을. 네. 그래서 거기 지금 호주는 무슬림 나라 아닌데도 자기 전문가들을 보내고 할랄과 동시에 위생도 따지니까 네. 그래서 호주에서 나오는 소고기는
아, 물론 한우를 제가 지금 여기서 오퍼해야 되는데 그냥 방송사면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할랄에 대한 이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김신의 뭉치 엄마님께서 정말 할랄이 거룩한 사상인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유튜브 댓글로 구팀님께서 알파고 씨 잘생겨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실물로도 잘생기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내용 편집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파고 신하 씨 편집장이었습니다.